크무야,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우리랑 같이 코인 노래방 갈래? 크무야, 아니면 주말에 놀이공원? 애드랍이야, 나 오늘은 학교 끝나고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든. 누구? 누군데? 누구야? 우리 크무 맘을 훔쳐간 애가! 설마... 맞아. 요루루,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나랑 오늘 같이 놀래? 그래? 자, 그럼 가볼까? 어머,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니? 아우, 웬일이야!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아유, 잘생겨가지고. 요루루, 그 기집애도 예뻐가지고 나 완전 저 커플 찬성 찬성. 그러게, 요루루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열다니 신기해.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 난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어? 가방에 달린 저거 바니랑 푸 아니야? 진짜 귀엽다. 아, 이거? 내 소중한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녀. 그렇구나. 어? 너 입에 뭐 묻었다. 고마워. 칠칠맞기. 넌 진짜 눈이 참 예쁜 꽃사슴 같아. 꽃사슴? 오늘 너무 즐거웠어. 집에 조심히 가.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어?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나 저기 앞인데 괜찮아, 학생. 아니요. 샤, 별로 무겁지도 않네요. 힘세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어차피 우리 집 가는 길이고, 너도 집에 빨리 가봐. 잘 가. 안녕. 가자. 역시 다 헛소문이었던 거야. 요루루, 나랑 사귀어줘. 어? 너의 그 순수한 모습과 친절한 마음에 반했어. 나도 좋아. 정말?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다. 야, 너 미쳤어? 넌 악마야. 너 새로운 전학생이랑 사귄다면서? 또 누굴 죽이려고? 넌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널 좋아하는 남자를 너 어떻게 했는지 전학생도 알아야 돼. 네가 죽였잖아. 야, 너 누구야? 왜 내 여자친구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아니야, 그모야. 그러지 마. 오빠네야. 야, 전학생. 저 불쌍한 척하는 얼굴에 속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쟨 더 무서운 애니까. 도대체 쟤 뭐야? 아니, 그냥 이상한 소문 듣고 저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학교에서 그 여자애가 왜 너한테 그런 거야?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1학년 때 나를 좋아하던 서준이란 아이가 있었어. 방금 왔던 그 여자애는 그의 절친이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걔가 서준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서준이가 실종된 거야. 지금까지도. 실종된 그날 서준이가 그 여자애한테 나를 만나러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다더라.
왜 나를 만나러 가겠다고 문자를 남긴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후 경찰은 단순 가출 실종 사건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그 여자애는 그 이후로부터 나를 계속 원망하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이상한 소문이 붙기 시작한 거야. 그렇구나. 맘고생 많았네. 그건 네 탓이 아닌데 말이야. 소문이란 게 참 무서워. 네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난 널 믿어. 너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사람들 중 제일 순수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내가 널 믿을 테니까 그런 소문엔 너무 신경 쓰지 마. 금우야, 고마워. 사랑해. 어? 사랑해? 응.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거다? 그럼. 사랑의 뜻이 뭔지 알아? 뭔데?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는 죽을 사자를 쓰는데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는 의미야. 아, 그렇구나. 이 약속 지킬 수 있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다? 그럼. 죽을 때까지. 알겠지? 괜찮아? 응, 오늘 조금 피곤하네. 그럼 이제 일어나볼까? 그래. 잘가, 요루루. 응,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어? 넌 아침에 교실에서 소리 질렀던 옆반?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왔어? 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사과하고 싶어서. 아침에는 미안했어,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그런데 네가 왜 요루루를 싫어하는지 알아.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요루루의 잘못이 아니잖아. 뭐? 요루루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정말 다 들은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감싸줄 수가 있어? 분명 걔가 내 친구 서준이를 죽인 거라고. 분명 서준이가 나한테 문자로 요루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 고백한다고 했다고. 근데 그 후에 연락이 안 된 거라고. 걔가 그런 거야. 너도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야, 네가 봤어? 요루루가 나쁜 짓 한 거. 그런 건 소문일 뿐이라고. 못 봤지? 증거도 없이 요루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니네가 만든 헛소문 때문에 요루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니네가 아무리 그런 헛소리를 해도 난 요루루를 제일 믿고 헤어질 마음 없으니까 질투심 때문에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사라져 줄래? 금우야, 오늘 우리 사귄 지 1주년이야.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아, 미안. 내가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깜빡했네. 그래? 잠깐만. 나 바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말하자. 그리고 애도 아니고 무슨 1주년을 챙기냐. 그냥 넘어가자. 많이 기다렸지? 여자친구랑 1주년이라서 좀 늦었어. 칭뿡! 너 깔끔하게 정리한다며, 그 소문 안 좋은 애랑. 나도 처음엔 소문이 진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이야기나 혼자 하고 뭔가 이제는 소문이 진짜 같아서 소름 끼쳐. 나도 빨리 정리하고 우리 뿐이랑 공식적으로 사귀고 싶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건 정말 힘드노. 이 밤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금우야, 혹시 우리 오늘 1주년이잖아. 그러니까 기념으로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을래?
오늘 엄마 아빠가 여행 가셨거든. 정말? 이 늦은 밤에? 그래, 빨리 와 자기야.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무래도 오늘은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겠어. 금우야, 어서 와. 얼른 들어와. 요루루,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헤어... 아, 진짜? 나도 보여줄 게 있는데. 내 방 보여줄게. 들어와, 빨리. 그럴까? 여기야, 내 방이야. 어, 이건 본 적 있지? 내가 좋아하는 반이랑 푸. 금우야. 어? 너 아직 나 사랑해? 그럼 뽀뽀해줘. 까또. 어? 누구야? 글쎄, 엄마인가? 이리 줘봐. 어? 뿐이? 미안해,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이만 가볼게. 여기가 어디지? 남자들은 다 똑같아. 1년 전 서준이도 내가 처음에 제일 좋다더니 그 여자애가 더 좋아졌다는 헛소리를 하질 않나.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어. 진짜 그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이야? 꼭 착한 척 위선 떠는 애들은 그렇게 말해. 보기 전까지 소문은 믿지 말라고. 그런데 말이야, 소문은 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너도 어렸을 적 바람둥이라는 소문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지? 그런데 너, 이 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 전 학교 여자애들이랑 양다리 걸치다가 그게 걸려서 이쪽으로 전학 온 거라며? 금우야, 그래서 그 후에 감시했는데 나한테 사랑한다 해놓고 바람을 펴? 잠깐만! 제발 살려줘! 이런 짓은 나쁜 거라고! 응? 내가 나빠? 그러게, 누가 잘생기래? 그렇게 잘생기니까 내가 전학 온 첫날부터 반한 거잖아. 그럼 네가 이렇게 되는 일도 없었고. 어쨌든 나쁜 건 내가 아니야. 너야. 요루루, 제발 이러지 마. 다시는 바람피지 않을게. 그래, 나도 네가 다시는 바람피지 않을 거라고 믿어. 괜찮아, 죽이진 않을게.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고민했는 거. 나 진짜 바보 같았어. 너를 아무도 못 보게 가둬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금우야, 사랑해, 죽을 때까지. 우리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자. 고마워. 칠칠맞기. 넌 진짜 눈이 참 예쁜 꽃사슴 같아.